아프리카 TV BJ 감스트가 중대 발표를 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감스트는 아프리카 TV BJ 대상에서 버라이어티, 스포츠, 게임 부문을 비롯하여 분야를 넘나들며 수년간 대상을 차지해온 BJ로서 총 수상 횟수 7회로 아프리카 TV 역사상 BJ 최다 수상자이자 특히 2016년 당시 철구, 보경과 함께 최후의 아프리카 TV 통합 대상을 차지한 마지막 주인공인데요. 그런데 이런 BJ 감스트가 실시간 방송을 아프리카 TV는 물론 유튜브에서도 진행하며 동시 송출을 하겠다고 선언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동시 송출은 계약상 아프리카 파트너 BJ가 할 수 없는 것인데요. 동시 송출을 위해 감스트는 모든 BJ가 바라는 파비를 벗어던지기로 했다고 하죠. 아프리카 TV와 계약이 해지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수많은 팬들이 놀라는 가운데 감스트는 이러한 결정을 내놓은 이유를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지난 7일 감스트는 아프리카 TV에서 실시간 방송을 켜고 자신이 왜 파비를 포기했는지 이유를 밝혔죠. 그는 그간 유튜브를 정말 신경 쓰지 못했다. 공지도 사실상 아프리카 TV에만 올리고 유튜브에는 못 올렸다라며 영상도 거의 못 올리게 되면서 유튜브 시청자들이 떠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솔직히 아프리카보다 유튜브 수익이 더 크다라며 유튜브가 잘 되는 상황에서 이걸 외면할 수 없지 않느냐 라고 덧붙였죠. 감스트가 동시 송출을 생각한 것은 지난해 6월쯤이었다고 전해지는데요. 하지만 괜히 도전했다가 안 되면 돌이킬 수 없어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다고 하죠. 파비 계약이 끝나는 때에 도전해볼 심산이었고 드디어 때가 왔다는 판단하에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감스트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아프리카를 접는다는 게 아니다라며 오해는 정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꽃길만 걷고 항상 희망을 놓지 마르시길, 감스트 항상 응원한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유튜브 시청자도 신경 써주는 모습 보여줘서 고마워, 유튜브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고마운 결정이네요, 항상 고마워요 감스트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